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부분은 저역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킥드럼 같은 경우에 의외로 많은 곡들을 들어볼 경우에 약간 저음에서 되게 불편한 소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킥 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킥만. 그래서 제가 지금 EQ만 하나 걸었고, 지금 뭐 게이팅이 뭐 컴프레서는 지금 전혀 안 걸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럼 사운드, 킥 드럼 입력만 받고, 거기서 이제 EQ 하나 걸어가지고 저역대를 제가 특정한 대역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가능하면 이제 핸드폰 스피커로는 이게 이제 차이를 모르실 거고, 이어폰을 끼셔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낀 것처럼 이너 이어폰 아니면 이제 에어팟 이런 것들, 헤드폰 이런 걸 끼고 들어보셔야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지금 EQ를 걸었고 대강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41.7Hz라고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제가 켜볼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곡들에서 저역 대역이 이렇게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킥드럼이면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데 베이스 같은 것이 막 저역에서 붕붕붕붕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럼블링이라 그래요. 그 꾸릉꾸릉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의 엔지니어들은 그걸 이제 럼블링이라고 해서 RUMBLE 럼블 하는 거. 꾸릉꾸릉 거린다는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베이스 경우도 로우 컷을 해서 럼블을 빼버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네. 근데 이제 간간이 들리는 이제 음반들에는 이 저역대들이 많이 부스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악을 듣기에 너무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라이브 콘서트에 가니까 서브우퍼에서 완전히 이 초저역대들을 막 키워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막 몸으로 막 들리게. 그게 그걸 좋은 믹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공연에서 진짜 음악이 들리게 하고 정말 좋은 그 악기들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청중들이 연주들 가운데 막 기타 소리를 듣든지 보컬을 듣든지, 그러니까 음악을 자연스럽게 음악으로만 느낄 수 있는 믹스가 나와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제 초저역대에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좋은 믹스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음원도 막 락인데 너무 소리가 깔끔해. 아주 그냥 믹스가 잘 됐어요. 근데 단 킥이 나올 때마다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 킥이 나올 때마다 킥 소리가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크니까, 크고 막 저역대들이 막 웅웅거리니까 믹스가 다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 뭐 주관적인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객관화된 훈련을 한 제 귀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믹스도 실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려지는지, 특히 이제 이 저역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저역대를 무조건 로우 컷을 해서 그냥 뭐 150Hz 이하는 뭐 다 나오고 150 이하를 전부 다 로우 컷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무조건 해버리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치 못해서, 그러니까 무대 위가 너무 웅거리고 막 베이스니 킥이니 계속 그 무대 자체에 떨림도 있어서 150이나 100Hz에서 로우 컷을 한다고 해도, 로우 컷을 한다고 했지만 저역대를 더 키움으로 인해서 로우 저역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 배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로우 컷 안 되는 대역에서 세부적으로 소리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역대를 컨트롤하는 것이 저역대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랑은 달라요. 되려 저역대 컨트롤이,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더 들려드릴 것 같이 중저역대를 컨트롤하는 걸로 인해서 저역대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EQ 안 건 거죠?
자, 125Hz를 로우 컷을 했어요. Q 좀 좁혀가지고. 이거랑. 더 깊어졌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 아날라이저에서도 요 125면은 여기지. 예. 여기 되어 대역이에요. 요 부분. 지금 여기 요 그래프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내가 로우 컷을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저역대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지. 저역대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지. 125Hz가 여기거든요. 예. 내려와 있거든. 여기가 꽤 많이. 그걸로 인해서 저역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킥드럼을 제가 하는 믹스들은 이제 라이브나 이런 데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뭐 보신 것 같이 중저역대를 많이 컨트롤 해요. 그래서 이제 중저역대를 되려 많이 컨트롤 하는 걸로 내가 원하는 킥드럼을 잘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킥값 좀 내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요 중저역대를 이건 너무 이제 날카로우니까 지금 뭐 컴프레스니 뭐니 안 걸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예, 고급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역대를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역대가 당연히 파워가 나오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쉽게 말하는 댐핑 뭐 이런 거에서 저역대 음악에 대한 기둥을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기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